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사실 내일 원래 기술사 시험이었었는데 시국이 시국이라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시험 전날 미세 팁 특집으로 공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내일 시험이 취소되었으니 머쓱하게도 그냥 팁 공유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녹음했던 멘트가 아까우니 그냥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4월 11일은 121회 기술사 필기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잉어TV는 아직 진도를 끝까지 빼지 못한 관계로 아직 예상 문제를 뽑아드린다거나 요약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일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작은 미세 팁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팁의 주 목적은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덜 수도 있는 선택지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기술사 시험은 아주 많이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물론 이미 많은 연습으로 손가락이 단련된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손가락 지구력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보완책으로 변칙적으로 펜을 잡는 방법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올바른 펜 잡기 방법. 어렸을 때 학교에서나 부모님이 이 펜 잡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 열심히 교정해 주시던 기억이 나네요. 아시다시피 엄지와 검지로 OK링이라고 하는 원을 만든 후 그 안에 펜을 넣고 셋째 손가락으로 지지하여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방법은 손가락 체력이 충만할 경우 글씨가 제일 예쁘게 나옵니다. 하지만 올바른 펜 잡기 방법이라도 장시간 연속 필기를 하게 되면 먼저 셋째 손가락 지지 부분에 통증이 누적되고 이후 힘이 부족한 손가락 근육부터 조금씩 아파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아픔이 손목으로 이어져 필기 속도가 느려지고 아픔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흔히 잘못된 펜 잡기라고 불리는 금단의 방법으로 펜을 고쳐잡아 봅시다.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펜 잡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엄지와 검지 사이 골에 펜을 걸친 후 엄지를 안쪽으로 말아 넣어 잡는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펜 잡기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펜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가락 포지션입니다. 이 방법은 글씨가 올바른 펜 잡기보다 예쁘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방법과 다른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손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체감상 10분 이상은 또 편안한 상태로 필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손이 편해지면 신경이 덜 쓰여서 조금 더 생각이 잘 나고 아무래도 필기 속도 역시 향상될 수 있겠죠. 사실 글씨는 누가 봐도 알아보게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펜 잡기로 잡는 것마저도 힘이 빠지고 손이 아프다. 이때는 비장의 펜 잡기 방법, 테일러 스위프트식 펜 잡기 포지션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이 방법은 중지와 검지 사이에 펜을 끼운 다음 엄지로 펜을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평상시 사인을 많이 하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용하는 파지법이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식 펜 잡기로 불리는 이 방법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앞선 방법들과 펜의 지지 부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앞선 방법으로 손가락이 아팠다면 그 아픔을 확실히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글씨도 생각보다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 오랜 시간 쓰다 보면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 골이 아파오면서 역시나 조금씩 고통이 누적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필기 방법을 순환하여 바꿔가며 사용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쓰는 것보다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뇌를 100% 폭풍 활용해야 하는 기술사 시험에서 펜을 잡는 방법까지 정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의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손가락이 아파서 사고력에 지장이 생길 경우 잠깐 신경 써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바꿔 잡아가며 쓴다면 손가락 및 손목 아픔으로 인한 집중력 손실을 경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응시자 여러분의 100% 역량 발휘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끝!